파트 1. 해화동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하나. 80년이 된 가옥이 가진 역사. 배허처럼 방치된 한옥을 고치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2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이 한옥은 수풀이 우거졌고 오래된 물건들이 나뒹굴었다. 무서운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래도 찬찬히 살펴보니 대청마루의 대들보와 석가래는 좋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다. 처마도 호처마가 아닌 겹처마다. 집의 골격은 튼튼해 보였다. 비교적 넓은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 비쳤고 대문도 안대문과 바깥대문까지 하나 더 있다. 미음자형 한옥이다. 잘 고치면 아름다운 한옥이 되겠다 싶었다. 서울시 종로구 해화로 12길 36은 1940년부터 토지대장 기록이 있다. 그 당시 경복궁 주변 동네를 정비하느라 궁정동 가까이 있는 허술한 집들은 없앴다. 해화동에 있는 이곳은 동촌인 셈인데 철거민들을 이 부근으로 이주시켰다. 그래서 북촌에 비해 늦게 지어졌다. 비교적 개발이 늦은 덕분에 집터를 넓게 잡아 정원이 넓은 한옥도 많았다. 관리상 어려움과 수익성을 따라 후손들이 오래 보존하면 좋았을 만한 아름다운 집을 헐고 다가구를 지었다. 지금은 섬들처럼 한옥이 띄엄띄엄 남겨져 있을 뿐이다. 한옥 게스트하우스 유진하우스. 서울도심 해화동의 75평 한옥은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는 큰 집이다. 우리 식구는 한옥을 널리 알리고 가정 수입을 벌기 위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2009년 여름에 이사를 왔다. 한옥의 원형은 살리되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수리했다. 작은 아파트를 팔아서 한옥을 사고 수리하는 일은 벅찼다. 70년이나 된 오래된 집이었고 2년간 비어있던 집이었다. 리모델링은 시골 어느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들었다. 원룸이나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텐데 힘들게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하느냐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살겠다는 고집이 있었다. 그만큼 한옥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컸다. 유서 깊은 한옥들처럼 무슨 당 무슨 재로 이름을 지을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이름이 필요했다. 그리 오래된 고택도 아니고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집을 그렇게 부르는 건 왠지 어색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방긋방긋 웃는 유진이를 내세워서 유진하우스라고 하면 어떻겠냐는 지인분의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딸 이름을 따 유진하우스로 이름 지었다. 영어 유진즈 하우스는 유진이라는 이름이 영어권에 흔해서 외국인들이 기억하기 쉬웠다. 일본어로도 친한 친구라는 뜻의 유진은 발음이 비슷하다.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외우기 쉬우니 유진하우스는 그야말로 최고의 결정이었다. 여태 10년 동안 유진하우스라는 이름을 걸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유진하우스의 유진이 엄마예요 라고 하면 아, TV에서 봤어요. 여기 들어봐서 알아요 등등 아는 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혹시 유진하우스가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어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다. 유진하우스를 열고 얼마 되지 않아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이 있다. 나중에 작가님께 그 많은 게스트하우스 중 왜 우리 집을 선택했냐고 물었다. 내가 사전 인터뷰 때 이야기를 잘해주어서 그랬다고 한다. 전화상이라 편하게 말했을 뿐인데 아마도 작가님이 좋게 보신 것 같다. 방송은 한옥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의 별난 세상 멋진 인생이라는 테마로 진행됐다. 이금희 아나운서와 김재원 MC가 사회를 봤던 때다.
개동의 우리 집 게스트하우스, 안동의 수혜당이 함께 출연했다. 패널로는 코미디언 김학래, 아나운서 임수민, 국악인 남상일 세 분이 나오셨다. 아침 8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생방송이었다. 방송 며칠 전에 미리 원고를 받았지만 바빠서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다. 방송국에 도착해서야 방송 스토리를 겨우 훑어볼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계량 한복을 차려입고 유진이는 한복을 입었다. 누구나 아는 방송이라 부담스러웠다. 특히 생방송이라 더 긴장되기도 했다. 방송 출연이라는 좋은 경험을 했지만 초보라는 표시가 났다. 방송 출연 이야기가 나오면 부끄러워서 언급을 늘 회피했다. 이후 전국에서 전화가 왔다. 연락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소식을 물어왔다. 가끔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봤다고 해서 방송은 역시 무섭구나 싶었다.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자체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해가고 도움이 필요한 점은 서로 힘을 합쳐 도와가야 함을 느끼고 공감했다. 유진하우스를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힘들게 여겨졌다. 유진이에게 유진아, 우리는 네 이름도 팔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야 해 라고 했다. 유진이는 큰 눈을 더 크게 뜨고는 놀라서 엄마, 나는 제발 팔지 마세요 라고 했다. 아마도 유진이 자기까지 팔겠다는 이야기도 들렸나 보다. 마흔에 겨우 얻은 딸 유진이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팔면서 유진하우스를 운영해 가고 있다. 한옥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옥 체험업법이 시행되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구청에 등록했다. 처음 시행된 법이라 구청 직원도 잘 몰랐다. 서로 물어가며 겨우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2009년 12월 말 종로구청으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유진하우스가 한옥체험업법 종로구 등록 제1호다. 많은 사람들이 한옥체험업법이 처음 시작돼 길 없는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등록 절차와 운영 방법을 알려고 전국에서 문의가 왔고 또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한국 전통을 알리고 보존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여러 가지 문헌 조사도 해보고 한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가장 기본인 의식주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주는 한옥의 모습을 갖추었으니 집 안팎을 전통적인 물건들로 장식했다. 옛날 조상들이 사용했던 전통 고가구도 방 안에 두고 그림과 글을 벽에 걸어두었다. 마당에는 장독을 비롯한 민속품들을 놓아 예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했다. 그리고 의와 식으로 내용을 담아내야 했다. 우선 의는 우리라도 계량한복을 입으려고 신경을 썼다. 외국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 한옥부터 지금 유행하는 패션 한복은 물론 두루마기, 홀리 한복까지 다 갖추었다. 머리에 쓰는 족두리, 가채, 망건, 갓 등을 모았다. 한복을 입을 때 들었던 원색으로 만든 핸드백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무신과 비단 꽃신까지 한복 대여점을 차리고도 남을 만큼 많다. 한복 대여점이 유행하기 전부터 한옥에서 한복을 입게 하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왕과 왕비가 되고 공주가 되는 시간을 모두가 즐겼다. 드라마에서 본 상국 모습도 재현했다. 머리에 쓴 가채가 아무리 무거워도 모두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는 일에 열중했다. 식으로는 한식 스타일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다. 매일 아침 죽을 바꿔가면서 끓였다.
반찬도 친정 엄마가 보내준 조림류나 김치 등으로 아주 간소하게 차리고 제철 과일과 전통차를 준비했다. 한옥에서 체험할 요리로는 아무래도 한국 김치가 최고였다. 처음에는 김치를 담그는 일이 서툴러서 이웃에 사는 40년 경력의 선생님을 모시고 했다. 이제 손님들 덕분에 자주 담그다 보니 달인처럼 하진 못해도 외국인에게 김치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배추김치는 물론 나라로 돌아가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오이김치, 깍두기, 겉절이 등을 가르쳐준다. 캘리그라피 체험도 한다. 먹을 가는 소리도 들어보고 묵향도 느끼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곳에 살면서 나는 생활태도,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또 오고 싶은 한옥이 되려고 애썼다. 누구나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겠다고 말이다. 서울 미래유산 김태길 가옥. 유진하우스는 언제 지어졌고 누가 살았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유진하우스로 변한 것을 아침마당 방송을 보고 찾아온 분들도 있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진하우스의 뿌리를 찾던 중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김태길 교수님 앞으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덕분에 우리나라 철학계의 거목 김태길 서울대 명예교수님께서 이 집에 사신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아드님이신 김도식 교수님께 이메일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했더니 답변이 왔다. 해화동 5-43번지는 제가 태어난 곳이지요. 지금도 본적이 그곳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곳에 언제부터 사셨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64년생이니까 64년 이전부터 75년까지 저희 식구들이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75년에 물리대가 관악 캠퍼스로 옮겨가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옛집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연락해 주세요. 김도식 드림. 김도식 교수님이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오셨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강의하셨던 아버님께서는 한창 데모하던 시절 휴교령이 내려지면 학생들을 집으로 불러 서재에서 공부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 의미 깊은 방을 김태길 서재라고 이름 붙였다. 김도식 교수님이 우송 김태길 전집 15권을 기념 선물로 주셨다. 손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창호문 가까이 햇살 드는 곳에 전집을 가장 잘 보이도록 꽂아두었다. 김태길은 대한민국의 수필가이며 1960년 존스홉킨스 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도의문화 저작상을 수상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 철학연구회 회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 삶이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150여 편에 달하는 수필과 그 밖에 다양한 저술을 통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사색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삶이란 무엇인가가 자신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회사 경영진에게도 이 책 읽기를 꼭 권한다고 한다. 100세를 살면서 수많은 강연과 저술로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주신 김영석 교수님은 김태길 교수님과 50년지기 친구 사이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사셨던 집이다. 2015년 12월 서울 미래유산 3호 김태길 가옥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다. 유진하우스의 격이 한층 높아진 듯해서 뿌듯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른 한옥 유진하우스는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한옥이 됐다. 대청마루와 마당에 동서양의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한다.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은 꼭 다시 오겠다고 말한다. 한국인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아끼는 한옥이다. 유진하우스가 김태기 교수님의 기념관으로 남아 오래오래 보존되기를 바란다. 2020년 11월 15일은 교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유진하우스에서 열리기를 소망한다. 김영석 교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진정한 철학자의 삶을 살아가신 김태기 교수님의 발자취를 다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유진하우스를 나와 성북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산책길이라는 수필에 잘 묘사돼 있다. 철학자가 산책하며 사색을 즐겼던 길이니 철학자의 길로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